코로나19에 따른 이른바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이 동네 이웃 사이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 걱정인 요즘입니다. 비록 비대면이지만 공연과 영화를 함께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. 오용석 기자입니다. 평일 낮 시간 덕풍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이 클래식 선율로 가득 찹니다.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에 지친 사회적 우울감,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는 걱정을 덜기 위해 하남시 발코니 음악회가 찾아왔습니다. 하남시 발코니 음악회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달 3일까지 모두 5곳의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게 됩니다. 아파트 공공시설을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빛나는 학습 공간 선정 아파트가 그 대상입니다. 감상하시고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면서 응원을 해주셨고 공연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기회를 안 해봤는데 해보셔서 일상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진행해서 그런 큰 여운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. 발코니 음악회 이외에도 하남시의 코로나19 시대 문화생활 출구 찾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. 우선 지난 5월에 미사대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보름 동안 열린 드라이브인 극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모두 15편의 영화가 거리 두기에 지친 하남 시민들에게 위로의 밤을 선사했습니다. 하남시는 또 이미 지난 5월에 선보인 바 있는 뮤지컬 인형극 등의 랜선 문화 공연을 7월에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. 드라이브 서울경희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.